인기. 인기 많아. 세상 떨어던 떨어던 생깁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판넬을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일단 13mm로 네,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한번 스푼 날려주시고요. 글러브를 45도 각도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이렇게 해서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택파에서는 더블로 더 많이 살립니다. 자,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16mm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살짝 돌려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살짝 글러브를 하늘을 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요.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엄청 강한 곱슬이에요. 네, 이게 전부 다 곱슬이거든요. 파마머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끝에는 염색을 해왔던 머리라 구순상 머리에요. 그러니까 버진의 곱슬이면서 구순상 머리가 있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을 도포할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그 극손상 모발이에요. 여기는 또 고진이면서 굉장한 강한 곱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극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제가 C3로 들어갑니다. 단독으로 C3를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극손상 모발 부분에는 C3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베이직을 한 게 아니라 베이스를 깔아준 건 아니에요. 단독으로 C3를 도포했습니다. 네, 이렇게 C3를 도포하고요. 자, 여기는 굉장한 강한 곱슬이에요. 네, 편목까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강한 곱슬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C2에다가 TT를 30% 믹스했어요. 이렇게 믹스를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단독입니다. 네, 이렇게 단독으로 도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예요. 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극손상이라 C3를 발랐고 여기는 버진의 곱슬이 심해서 C2에다가 TT를 30% 믹스해서 도포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자,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자, 쭉,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도포하고 10분 열처리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10분 열처리를 했어요. 와, 연화 굉장히 잘 됐네요. 그죠? 이 리치만큼의 그 탄력 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PB로 등점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0분 연화하고요. 2차 연화를 PB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달림성이 좋네요. 자, 1차 했던 항문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PB만 제가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윤기도 굉장하고요. 지금 끝에가 그 국손상 모발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단하면서, 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월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네,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주십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빗질 한번 할까요? 가볍게. 네,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네, 손상이 있지만은,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핏 마스크를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샴푸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연화펌 쉬워요. 열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색깔도 변했어요.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핫 오일을 네,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케라틴하고 머리가 밀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네, 해서 다시 한번 네, 스파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하고 마사지 한 후에 가볍게 회복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잘 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굉장한 악성 곱슬이었거든요. 근데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연화 보고 나서 젖어 있을 때 이렇게 쫙 펴지면 연화는 잘 된 거예요. 곱슬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펴야 되거든요. 근데 연화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끝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매직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굉장한 윤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악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단곱슬이에요. 굉장히 강한 곱슬인데 네,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고 나서 중화하고 다시 한번 그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 후에 샴푸하고 타월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그 악성 곱슬도 그 강한 곱슬이었거든요. 그것도 다 펴졌고요. 또 끝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네. 저희 다시 완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팅 열처리 후에 파지 세 장을 겹쳐서 네, 이렇게 감싸세요. 그래서 연예인 펌기, 덮개 연예인 펌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균일한 위치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감싸고 연예인 덮개를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계속해서 네, 찝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탄력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네, 연예인 덮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지펌입니다. 지펌에서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네, 찍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찍어주시면 훨씬 더 네,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피카의 트리플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mm로 그대로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자, 더블입니다. 그대로 16mm가 들어가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하면 이렇게 더블로 해서 머리가 많이 사는데 이 상태에서보다 더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트리플입니다. 피카의 트리플.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옆으로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이 상태에서 빗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드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요즘은 시코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시코라고 에스코라 하면서 탑 부분에 볼륨을 많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씩은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어때요? 건조만 되면 돼요. 그다음에 위로 올렸다 내리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예쁜 브런치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트리플 뿌리 살리기입니다. 네, 자트 파트입니다. 자트 파트도 마찬가지로 네, 숨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22mm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리시면 피카는 첫 등이 없어요. 그대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올라오고 있죠? 자, 천천히 돌려주셔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고 네, 연예인 펑기 덮개 아이로운기가 있어서 피카의 그 덮개 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열펌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이롱펌이 22mm가 컬이 걸려요 하는데 걸려요. 강하게 걸려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에스컬에서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백파트예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아이롱에 그대로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면 끝이 뚝뚝뚝 올라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고 자, 연예인 덮개를 덮은 상태에서 네, 아이롱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한 바퀴
두바리 좋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면서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다려주세요. 자,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인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건 온도가 낮았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날려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한 번 더, 조금 더 강한 거를 여기 한 번 더 잡을게요. 잡으시고,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려주고 놓으신 다음에, 예,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이 길어요. 풀타는 봉이 길기 때문에 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저쪽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돼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샴푸하고 타월로 드라이해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타월 드라이로 해서 지금 나온 결과치예요. 근데 굉장히 보시면 예, 펄감도 좋고 예, 좋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돌돌돌 말리신 다음에 예,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돼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게 화면에 꽉 찰지 모르겠는데 피카도 길고 우리 고객님의 모발도 길어요. 그래서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한 다음에 한번 저희 그 피카롱 아이롱을 가지고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올려주시고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큼이라 여기 조금 네. 컷에 립질을 강하게 잡기 위해서 조금씩 뜸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냥 이렇게 피카는 봉이 길어요. 길어서 그대로 네,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돌 돌리세요. 그 다음에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네, 잡아주시고, 다시 한 번 또 잡으세요. 그리고 한 바퀴, 네. 잘 돌아가죠? 한 바퀴.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수분이 조금 건조되도록. 네.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펼쳐주셨다가요. 네, 다 됐네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5mm로 우측 파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측 파트는 이렇게 해서 공이 들어가지만 우측 파트에서는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돌면 이쪽 방향에서는 되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자, 빗으로 한번 주시고요. 네. 자, 빗 한번 붙여 주시고요. 이렇게 뜸을 주면서 하시면 네, 잘 돼요.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층이 있죠? 층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끝뜸을 들이면서 네, 여기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네. 자, 제가 이게 디스커넥션을 치다 보니까 층이 생겼겠죠? 자,
자, 19mm로 와인링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덮어주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네. 한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꼭 잡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래서 한번 잡아주시면서, 네, 벌써 수분이 다 건조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냥 내 앞을 당겨 짜고 놓으시면서 조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